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종목들 선별해 보도록 하죠. 차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들 볼 텐데요. 급등락 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.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한 팀입니다. 오늘 경동도시가스가 17% 넘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부터 강한 한파가 찾아왔는데 관련해서 가스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. 포스코 ICT도 오늘 9%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기름 대란 우려에 이 전기차 충전 시스템이 오히려 관심을 받고 있는 반사 수혜였고 있고요. 반면에 두산밥켓은 500만 주 블록딜 소식이 나오면서 14% 급락 중입니다. 자, 급등락하는 세 가지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.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차장님은 좀 주목하세요? 우선 오늘 급락하고 있는 두산 밥켓. 두산 밥켓이요. 우선은 뉴스 오늘 어떤 보면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뉴스가 많이 나온 종목이 네, 바로 이제 두산 밥켓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. 뭐 500만 주 그리고 거의 5% 가까이이기 네. 때문에 금액 꽤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뭐 블락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매각하는 그 입장에서의 그 성격을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다른 기관 쪽에서의 그 여러 증권사들이 기관들 통해서 지금 어떤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이 블록 이 같은 블록들이라도 안 좋은 성격의 어떤 투자 신을 좀 자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지금 매가 뭐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36,800원에서 이 8,500원 사이 뭐 이 정도 좀 얘기를 8,450원 사이 얘기하는데 오히려 오늘 급락하면서 주가가 더 많이 떨어진 그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두산밖에서 어떤 3분기 실적 그리고 추후에 전망을 본다면은 이 정도 가격이면은 한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뭐 지금 이제 3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어요. 역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 두산밖에서 같은 경우는 뭐 건설 기계나 이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떤 비건설 쪽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산업 쪽에서의 이 건설 기계에 대한 어떤 수요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아시겠지만 금리가 좀 이게 많이 오르면서 건설 시장이 많이 위축됐거든요. 네. 오히려 이런 부분을 다른 비건설 쪽에서의 이 산업 차량에 대한 부분으로 그 마진을 지금 많이 남기고 있기 때문에 두산 밖에서에 대한 어떤 성장성 같은 경우는 뭐 전망에 박달하는 것보다도 지금 실적이 실적을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어제까지 잘 가고 있었는데 이런 흐름은 다시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떻게 보면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가 마진은 약간 좀 운송비 부담 때문에 1%대였지만 지금 현재는 영업이익률이 분기별로 지금 뭐 9% 10% 가까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.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두산 밖에서의 어떤 실적 성장성은 저는 훼손될 가능성 거의 없지 않을까.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오늘 급락했을 때 담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두산 밖에 오늘 블록딜 이야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는데 오히려 이런 때 좀 매수 찬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. 그러면 이제 매수 찬스라고 생각하면 가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. 어느 정도를 저희가 접근하면 좋을까요? 저는 이 정도 가격이면은 충분히 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. 우선은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장 초반에 급락으로 시작했는데 네. 이 정도 선에서 어떤 급락 부분이 좀 제한되면서 어떤 이 정도 선에서의 차이시장 물량이 나오지 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35,550원, 600원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이 목표가는 39,000원, 그리고 손절가는 32,000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두산밥켓 첫 번째 종목이었는데 일단은 장 초반에 급락이 나오고 하락 추세가 더 크게 나오지 않는다는 걸 봤을 때 지금 정도의 가격에 좀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었으니까 두산밥켓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종가까지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첫 번째 급등락 한 끼 확인해봤고요. 자, 다음은 수급이 몰리는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. 수급 새끼도 함께 체크해보시죠.
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엔 수급 두끼입니다. 오늘 대한광통신이 4%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. K카도 역시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10% 넘게 급등하고 있네요. 현대 그린푸드는 외국인이 최근에 7거래일째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3.5%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, 수급 관련 종목 세 가지를 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보세요? 현대 그린푸드. 현대 그린푸드요? 우선 뭐 3분기 시점 본다고 한다면 영업이익이 283억, 작년 대비해서 101%까지 올랐는데 지금 원래는 그전에 좀 그 자회사 쪽에서, 관계사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네. 부담감은 좀 있었어요. 현대 리바트 쪽에서의 어떤 실적이나 그리고 다른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현대 그린푸드의 본업 외에 다른 어떤 지분법 가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상치가 좀 낮았었는데 네. 오히려 지금 본다고 한다면 좀 선전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. 거기에 어떤 이 별도 기준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영업이익이 그 221억 작년 대비해서 105%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현대 그린푸드의 그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은 훼손되지는 않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역시 뭐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뭐 식자재 유통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. 또 단체 급식도 있기 때문에 이 외식 사업 같은 전체적인 그 산업이 골고루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작년 재작년 어떤 코로나로 인한 위기감은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정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더 심하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현대그린푸드의 어떤 식자재에 대한 신규 수출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형 기업들을 상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안정적인 어떤 실적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뭐 네이버 뭐 그리고 뭐 녹십자 여러 가지 그 단체 급식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주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런 관계는 꽤 오래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 그린푸드의 안정적인 실적으로 신규 수주가 나온다고 한다면 매출의 어떤 고공행진은 계속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인적 분할을 하면서 뭐 지주회사 체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. 다른 여러 그 관계사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지주회사 체제에 대해서 전환하는 것 자체는 효용성을 항상 가져다 줄 가능성이 크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현대 그린푸드 좀 주가가 10월부터 좀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매수 관점으로 오늘 거래량과 이 양봉을 띄웠을 때 한번 매수 관점 접근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현대 그린푸드도 역시 지금 좀 오히려 매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는데요. 그렇다면 현대 그린푸드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볼까요?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 주가를 지금 9천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네. 있는 상황인데요. 뭐 이런 그 지금 현재 뭐 EPS의 어떤 PR 한 9배 정도로 됐을 때 이 정도 그 지금 9천 원대가 나온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. 근데 이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적으로 이 코스피 기업 코스피의 전체 뭐 PR로 봤을 때도 거의 뭐 20% 가까이 할인된 그 PER을 적용했을 때 9천 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격에서 매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됐고요. 네. 1차적으로는 이 7,800원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 7,800원이 넘었을 때 어떤 차이 실현이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. 10월 말에 6천 원 정도 저점을 찍고 그 뒤로부터 어쨌든 그 주변부터 주변 시기에부터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높게 목표가를 잡아드렸습니다. 현대그린푸드 목표가 7,800원, 그 뒤에 조금 더 매수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테마 3개도 준비되어 있는데요. 함께 확인해 보시죠. 자,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. 철강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. 3% 넘게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무선 충전 관련해서도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오히려 기름 대란 우려에 전기차 충전, 무선 충전 관련 테마들이 상승하면서 2.8%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. 반면에 LED 장비 섹터는 0.68%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.
자, 마지막으로 테마, 관심 있는 테마 세 가지를 선별을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? 철강 업종에서 이제 포스코홀딩스. 포스코홀딩스, 네. 좀 말씀을 드릴 텐데, 근데 이제 뭐 철강 시장이 지금 이제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. 네.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당장 어떤 인플레이션 시기 때 어떤 이 철강은 이제 중간재 업종이다 보니까 어떤 그 시장에 대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내년에 어떤 현실화 된다고 한다면 역시 뭐 철강재에 대한 수요 부분을 좀 둔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저는 이제 이제는 이제 뭐 중국 쪽에서도 이제 코로나 완화 정책이 좀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네. 좀 약간은 먼 얘기지만은 뭐 중국과 미국 쪽에서의 인프라 투자는 언젠간 다시 한번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. 하지만 그렇죠. 최악의 상황,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부담감 또 인플레에 대한 우려 부분은 이미 철강 업종 주가에 뭐 작년부터 좀 반영이 됐다 생각이 되고 있어요.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을 털어내고 10월 초부터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낙폭을 회복하려면은 길이 멀었기 때문에 충분히 최근에 올랐을 때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물론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어떤 철강 쪽에서의 어떤 본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매수라는 것보다도 우선 이 신사업이죠. 뭐 리튬 쪽과 이런 2차 전지 소재 쪽에서의 사업 진출에 대한 부분이 이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를 좀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쪽에서의 시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가 좀 일어나고 이런 부분이 그 올해 4분기에 내년 1분기도 나온다고 한다면은 저는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한마디로 뭐 철강 자회사 포스코가 한 기업 가치가 뭐 한 21조 된다고 한다면 2차 전지 쪽에선 7조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. 하지만은 이 부분은 분명 격차가 저는 좁혀질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기존 어떤 이 철강 업종을 그래도 이제 본업 바탕으로 대형화가 좀 이루어지는 현재 상태고 어떤 친환경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진출 부분이 활발해진다고 한다면은 저는 포스코홀딩스의 주가의 상승 랠리는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어쨌든 포스코홀딩스는 전반적인 또 거시적인 경제 상황을 저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 종목이니까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. 그럼 관련해서 포스코홀딩스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? 우선 1차적으로 이 32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. 하지만 지금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44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거든요. 오. 지금 현재 가격보다의 또 지금 그 괴리율이 크기 때문에 앞서서 현대그린프도 말씀드린 것처럼 32만 원 넘었을 때는 매도라기보다도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손절가는 27만 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포스코홀딩스 마지막 테마 철강 관련 종목 중에 대장주인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드렸습니다. 역시 한번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이성웅 차장이 세워드렸으니까요.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돈이 내는 시장 새끼 세 가지 종목 한번 잘 선별을 해봤습니다. 오늘 또 좋은 종목,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차장님,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